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왕성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핵심은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조선업이 일단 현대미포조선인 지금 올해 수주가 현재까지 125% 수주 목표가를 125% 달성했죠. 목표 수주량을. 오늘 경국도 좋은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지주사,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7456억의 컨테이너 LNG 추진 컨테이너 10척을 수주했는데 이것이 결국 이중연료 추진과 그리스 유럽 선사로부터 이게 LNG 추진 컨테이너선 10척을 수주하면서 이것이 울산현대미포조선에서 24년까지 2024년까지 미포조선에서 이때 순서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 지금 조선해양 차트를 봐도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좋죠. 지금 추세를 전환하고 나가는 모습이 그죠?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하고 나가서 다시 돌파 나갔다가 눌렀다가 나가는 자리. 상당히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뭐 그렇지는 못한데요. 얘는 아직 추세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중간지수인데 추세 전환을 하지 못했죠. 현대 미포조선이 가장 쓰이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 나가면서 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이게 벌써 추세 전환 나가면서 나가는 모습.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조선해양이 이번에 발주한 것이 현대미포조선의 건조를 가서 현재 미포조선은 수익구조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고요. 조선주가 지금 예 여기서 보면 바닥에서 우린 사갖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번 레벨업 되고 박스권에 넘어갔다가 다시 신고가를 가서 고점을 다 넘어갔었는데 다시 조정을 받았죠. 전고점 직전까지 갔다가 보시면 예,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나가는 자리 뭐 괜찮아 보입니다.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가 그러면 또다시 현대미포조선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최소한 조선업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 지금 가장 이 조선업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지주사고요.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수에서 가장 이제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조선해양, 조선해양이 지금 그 이번에 유럽선사에서 대우조선해하고 합병 결합 심사를 또 한다고 아주 그 상당히 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결합심사가 EU가 지금 EU 유럽연합입니다. 결합심사 재개해서 내년 1월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것이 빨리 해야 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거를 꼭 하고자 이렇게 아주 그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왔는데 벌써 2019년 12월 이후에 2021년 딱 2년이 넘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사태로 이후로 심사를 세 번이나 일시 유예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빨리 결합 심사가 끝나야 됩니다. 현재 이제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터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이제 유럽 연합과 일본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한국은 일본으로부터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유럽 연합과 한국, 일본으로부터 심사 결과. 그건 한국의 우리 공정인데요.
인수기한을 4번이나 인수합병 결정을 할 결합심사 이유가 그것을 결정을 안 해줌으로써 지금까지 우려 섞인 그럼 한국조선은 이 같은 우려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럽연합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선사가 몰려있는 지역으로 이제 EU가 한국조선해양이 대형화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거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때 한국조선해양은 LNG선 시장 점유율 60%로 높아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건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건조 기술을 갖다 유럽에다가 이전해 주겠다 기술 이전 이런 조건에서 일단 EU의 그 심사를 통과하려고까지 하고 있다. 저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빨리 해선이 돼야 되겠죠. 자, 이 심사가 결과가 끝나면 어쨌든 한국조선해양은 또 한 번의 발돋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심사가 빨리 지금 끝났으면 벌써 2년을 경과했어요. 안 해준 지가.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은 더 큰 어떤 그 조선업에 대해서는 전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한국은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꼭 반드시 돼야 되겠죠. 그죠?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선업에 대한 또 기대는 더 커져. 내년에는 지금 아마 실적 개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중간 지주사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가야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죠 기업을 가서 조사를 해서 분석한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재무제표로 나온 상황을 검토해보면 조선해양은 지금 내년 가야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 미포조선은 이미 이제 수주가 달성된 것이 계속해서 좋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빠른 속도에 아마 4분기부터는 더 좋은 실적 개선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돼서 조선해양은 조선해양보다는 현대미포조선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내일 뭐 수익이 크게 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멀리 가면 여러분의 투자로 인해서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장기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오늘 이제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철강이죠. 철강이 지난번에 이제 그 미국이 그 중국 철강을 제한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의 25% 철강 쿼터 수입 제한 조치를 전면 완화를 했죠. 유로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수입 제한 완화 움직임을 재협상을 미국 철강 쿼터를 갖다가 70% 3년에 70% 제한했던 것을 이제 우리도 이것을 재협상 요구 소식에 오늘 철강 종목들이 좀 반등했는데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철강 수요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겠죠. 첫 번째가 이제 조선의 전방 산업이 차라든지 우리나라 차가 잘 팔리니까 그 다음에 조선의 또 수주가 많아서 전방 산업이 수요가 일단 탄탄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이 재협상이 잘 돼서 철강 수요가 늘어난다. 미국 수입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중국은 지금 철강이 전력 부족과 석탄 부족 현상 때문에 철강 감산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업에서는 좋은 희망이 보여서 여러분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들고 가시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지금 굉장히 어려웠죠. 철강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가다가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지에 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포스코. 그죠? 포스코가 네. 조정을 받았고요. 또 역시 누구죠? 동국제강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갔다가 이런 것들이 아마 호재로 다시 재차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아직은 추세 전환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성급하게 하지 말고 이제 정말 추세 전환하면 나가면 그죠? 어떻든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투자 전략을 가시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전망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는 아주 중요한 라인에 왔다. 자, 그러면 추세 전환할 때 여러분이 좋은 투자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갈 길을 가시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조선업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철강이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 부분에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요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되라는 얘기에서 간단하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예, 그랬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 중공업, 현대 그죠? 누구죠? 유럽연합이 결합심사를 끝내게 되면 한국 조선해양은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조선업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 최소한 내년 1월 초까지는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그렇다면 조선업은 내년부터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이런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드리고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정말 한국 조선해양의 LNG 컨테이너선 10척 수주로 7,457억을 수주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짧게나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투자로, 행복 투자로. 오늘 시장은 뭐 그렇게 부자가 되는 그런 투자 방식을 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투자 종합은 뭐 알다시피 외국인이 매수가담 했지만 금융투자가 기관 증권사가 포함된 금융투자가 많이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02. 그렇지만 뭐 그렇게 나쁘자고 비관적으로 보기는 아직 어렵다.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닥 꾸준히 매수하는 것을 보면서 내년을 기대해보자.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투자로 전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